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차질을 빚었던 일부 항공사들의 시스템이 1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오류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3개 항공사의 발권과 예약 시스템, 온라인 홈페이지의 복구가 오늘 새벽 3시 반쯤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. 어제 하루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자동 발권과 예약이 중단돼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27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.